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참 20대 초반에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서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달리는 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밤에 통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 4시나 돼야 겨우 잠드는 날도 허다하죠. 어떤 날은 아예 밤을 꼬박 새우고 출근하는 날도 있어요. 제가 불면증도 없이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이유는 올해 21살이 된 막내딸 때문이에요. 막내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어떨 때는 외박까지 해요. 오, 그 달리는 거구나. 이 흉흉한 세상에 제가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애가 고 이때부터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벌써 4년째 일주일에 4-5일을 그것도 여자애가 술에 쩔어서 밤늦게 들어오니 아 얘가 술을 정말 너무 좋아하나 싶어 집에서 엄마랑 같이 마시자고 꼬셔봐도 저랑 마시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엄마인 날 싫어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방도 산뜻하게 꾸며주고 큰돈 들여 침대도 바꿔주고 엄마 마음 좀 알아달라고 손편지도 쓰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딸애가 늦게 들어오는 건 변함이 없네요. 막내딸 아우 집에서 잠만 자면 되지 할 것도 없는 집에 왜 자꾸 일찍 들어오래 그냥 날 좀 냅둬요 좀. 이대로 두다간 딸 인생 망칠 것 같아 안녕하세요에 하소연 해봅니다. 우리 딸 어릴 땐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말했던 내 사랑스러운 막내딸 다시 그 막내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사연 듣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이제 대학 갓 들어가서 아침에 엄마가 방문을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막 찾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애가 비데에 머리를 감고 아 비데에 머리를 감고? 아 정신을 잃고? 네. 야 오빠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네. 야 그래도 비데 안 눌렀지 비데 누르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술 좋아해요. 현우 씨는요?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요. 먹으면 바로 잠이 누나네 집 가서 술 먹을래? 그러면 안주는 저분이 와서 해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불어주시고요. 세상에서 오신 분들 한번 초대할게요. 섹스 보내주시고. 심덕엽 씨는 술 좀 하잖아요. 주당이잖아요. 몇 살 때 벌써 됐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처음 이제 배웠어요. 몇 살 때? 중3 때. 근데 이제 중3 때 아버님은 취하시고 본인은 멀쩡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소주 한 3병 넘어간 다음에 제가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약간 저도 주사를 했어요. 난 세상에서 아저씨가 제일 좋다고 아저씨가 제일 좋다고 아버지한테 예. 지금 엄마는 고민이 심각해요. 딸이 21살 딸이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고 또 매일 이렇게 술을 먹다시피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일단 어머니는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근데 아까 진짜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딸이 뭐 일주일에 정말 그렇게 많이 술을 먹고 들어와요? 몇 번 정도 술을 먹고 들어와요? 솔직히 평균적으로 한 네다섯 번은 먹는데 이제 많이 먹는다. 더러는 심할 때는 본인도 술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냈는지 외박까지. 이제 21살인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끔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독서실을 가도 도서관을 가도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좀 점검차 가면은 한 번은 있고 한 번은 없어요. 정확히 50%가 그 없는 날은 술 먹는 거예요? 네. 집에 와서 이렇게 꾸벅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술 안 먹은 척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술 먹고 이렇게 사고 친 적은 없어요? 다행히 그 주변에 여럿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큰 사고는 없었는데 엄마가 할 소리는 아닌데 좀 뭔가 무서운 일이 있어서 얘가 그걸 겪어서 좀
정신 차리고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너무 눈 먹으니까. 아니 어머님도 이 대학 시절에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네, 저도 정통으로 부모한테 배웠고. 많이 먹었을 거라 이거죠? 네. 어머니, 유전이에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걱정되죠. 아니 근데 오늘 그 둘째 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당당한 거예요.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 나오지. 그럼 아게 당당히 얼굴 드러나면 대놓고 먹겠다는 거지 이제. 자, 둘째 딸 어딨어요? 오, 안녕하세요. 엄마 닮았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애들 마시는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땐 적당히 마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외박도 하셨다면서요? 외박은 상황이 조금 그렇게 흘러가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데요? 빠질 수 없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얼로 빠졌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집 잘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냥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 걱정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술이 좋으니까 그렇지. 친구들이랑 술이 좋으니까.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긴 해요. 딸이 이렇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결정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성 친구를 처음 제대로 오래 사귀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확 바뀌니까 그게 좀 속상해서. 저도 근데 그쯤에 엄마한테 되게 크게 실망을 했던 게 한번 같이 있는데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은이 삼촌인데 얘기 좀 하자고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 저희 삼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통해서 무섭게 좀 얘기 좀 해주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아 엄마가 누구한테 네. 이렇게 청부모 하듯이? 방식을 그렇게 하신 것도 되게 실망스러웠고 아 이렇게 안 맞구나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느꼈어서. 이게 제가 이제 속상하니까 저희 친정 작은 오빠랑 의논을 했어요. 근데 오빠 후배들 중에 좀 운동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살짝 겁을 좀 주면 어떡하니 어떨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이 무섭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해서 진짜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오히려 제한테 이렇게 상처가 됐다는 게 제가 좀 방법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사실 너무 11시 이후 뭐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누구나 걱정하는 건 맞아요. 엄마뿐만 아니라 맞지. 다 그러지 않아. 엄마가 그 저희끼리 집안에서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제 12시 이후로 들어오면은 벌금이 10만 원이고 외박을 하면은 50만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솔직히 거의 웬만해서는 잘 지켰거든요. 저도 돈도 아깝고 하니까. 근데 가끔 이제 시간 늦어지면은 아 어차피 늦은 거 언제 들어가도 똑같이 뭐 이런 마음. 벌금 내고 말지. 어차피 벌금 내가 안 되는 거. 어머님 12시 넘으면 10만 원 하면은 12시 10분에 들어가면 12시 반 이건 2시간 3시간 갔잖아요. 시간대별로 벌금을 다 달려요. 할증, 할증. 네, 그거 생각 중이에요. 그럼 벌금 지금까지 얼마 냈어, 엄마한테? 지금 70. 어머니 짭짤하시네요. 아까 외박 한 번 했는데 그게 50만 원 내고 그때? 얘야, 낮부터 먹어. 일찍 시작해, 일찍. 낮부터 먹는 수밖에 없어. 일찍 시작해. 야, 방법은? 아, 나도 진짜 대학 때 낮부터 많이 시작했다.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서 저도 되게 편하게 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맨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늦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오늘 누구랑 몇 시에 어디서 뭐 할 거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 연락을 드리는데도 이제 뭐 한 8시부터 20분 간격으로는 문자가 와요. 어디니? 뭐하니? 언제 들어와? 문 잠글 거다? 비밀번호 바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가 멀리 있어서 뭐 그럴 때는 집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 엄마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데도 미션을 주셔요. 그러니까 뭐 학교 정문에서 손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네, 그런 걸로. 아, 그러니까 사연에 보니까 집은 그냥 들어가서 잠만 자는 데인데 왜 들어오라 그런 거야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약간 저도 집에 들어가기가 서운한 게 저보다는 이제 언니랑 엄마가 약간 성격이 잘 맞고 해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대화 낄 것도 없고 조금 소외감을 약간 느끼거든요. 어? 집에 오면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네, 그러니까 소외감 느낀다는 건 좀 의외다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늦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제가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닌데 쟤한테 이제 입을 닫게 되고 좀 마음도 다치게 되고 하니까 좀 화난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뭐 언니랑 엄마랑 잘 만다 그러는데 언니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잘 안 나가고 나가도 금방 들어오고 지금까지 남자친구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되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성격이 좀 다르구나. 네, 엄마가 봤을 때는 이제 언니가 맞는 거고 제가 틀린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언니가 몇 살이에요? 저 23살. 23인데 모태솔로예요? 네,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상황이 또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자꾸 그 집안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언니가 생각할 때 집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일 편한 편한 거. 동생이 생각할 땐? 잠자러. 잠자는 거 이렇게 다루는구나. 어머니랑 얘기는 평소에 자주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조금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지치니까 조금씩 예, 더 안 하게 되고. 엄마한테 서운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좀 있긴 있어요. 작년에는 처음에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지하철에서 중간에 내렸어요. 바람을 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거의 다 왔으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되게 냉정하게 그거는 너 잘못이지 이러시면서 제가 그래서 거기서 집까지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근데 언니 때는 이제 엄마가 뭐 술 먹는 일 있거나 뭐 축제 때나 그럴 때 엄마가 같이 갔어요, 학교를. 그래서 구경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챙겨주셨는데 제가 그거 한 번 이제 진짜 죄송하다고 막 빌면서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딸의 모든 그런 원인이 술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 엄마와의 어떤 그 교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딸한테 직접 얘기 좀 해보세요. 술을 굉장히 급하게 마셔요. 몰랐는데 좋아해서 그래. 좋아해서. 네, 아니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잔 먹을 때는 막 서너 잔을 이렇게 막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먹으면 이제 속 상할까봐 걱정되니까요. 또 그리고 너무 술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솔직히 그런 거지. 미웠으면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요. 그렇죠. 이번엔 현우부터. 고민이에요? 네, 고민인 것 같아요. 술도 술이지만은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대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다. 네. 수혁 씨? 네, 저도 고민.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사랑. 네.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딱 파이팅. 결과 보여주세요. 1, 3, 4. 1, 3, 4. 예. 조은이 엄마예요가 3승을 차지합니다. 네, 자, 100만원 상품과 스티커를 드립니다. KBS 한국방송 하원이